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SF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엔터주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어떠한 기업들 좀 특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주목해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JYP 엔터 그리고 YG 엔터가 이제 될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그 엔터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11월 달에 이제 스트레이키즈, JYP의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이제 SM의 에스파의 초동 앨범 판매량이 조금 감소한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앨범에 대한 픽아웃 우려들이 조금 나오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대했던 앨범 판매치보다 판매량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앨범 판매가 더 이상 늘어나는 시점이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엔터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그 주가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던 이유가 앨범 판매량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 생각해보면 지금 이러한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뭐 이 상황에 있어서 초동 판매량이 감소한 이유에 있어서 좀 체크해볼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뭐 중국 시장에서 이제 발현된 이슈였다라는 건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아무래도 뭐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국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 국내 시장까지 포함해서 앨범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의견이 좀 분분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자체가 이제 앨범이었습니다. 왜냐 월별로 발표되는 것이 앨범이니까 결국은 앨범이 픽아웃이 되면은 결국 K-POP 산업 전반적으로 픽아웃이 온 것이 아니냐라는 좀 과대 해석도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앨범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요.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는 업황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앨범을 다시 떼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더라도 이 앞에서 말했던 우려감들을 부식시킬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공식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대치보다 적게 나왔다는 거지 공식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역대 레코드 하이수치에 가깝게 나오긴 했었거든요. 픽아웃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앨범 자체가 많이 나온 것은 맞다라고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관세청에서 공표되는 국가별 앨범 수출 금액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개월 연속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조금 주춤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12월 들어서부터는 이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중국형 앨범 수출 금액이 6월부터 거의 제로화가 됐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스테이키즈나 에스파 같은 경우의 초동 물량이 감소했다라는 것이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12월 들어서면서 217만 달러로 별탈 없이 이 부분들이 회복되었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최대치까지 찍었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겠지만요. 중국에서 제로화 됐다라는 부분들의 우려를 잠재울 만한 수치는 뭐 충분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역별로는 이제 뭐 일본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 미국, 중국 그 외 지역이 이제 나머지를 좀 차지하고 있는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11개월 동안 1월부터 11월까지 연간 누적 치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전년 대비 한 17% 정도 늘어나는 수치였거든요. 뭐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지역의 앨범 판매량이 급감을 한 거는 맞지만요. 결국 그것을 뭐 미국이다, 일본 같은 이제 다른 시장들에서 충분히 커버를 했기 때문에 픽아웃이다라는 우려감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거죠. 이제 엔터 업종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그 근거들이 이겁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우려했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은 현재 나오는 공식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신인 대비조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성장 그룹들이 컴백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이라든지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가의 호재가 될 모멘텀들은 충분히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엔터주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엔터의 대표적인 종목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종목을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YG엔터입니다. YG엔터가 가지고 있었던 뭐 불확실성, YG엔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빅뱅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나왔던 것이 블랙핑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었는데요. 블랙핑크 전 멤버가 이제 재계약을 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가장 이제 부담스러웠던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되었다는 것에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블랙핑크가 이제 그룹 활동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2024년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룹 앨범 한 개, 그리고 공연 같은 것들은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증권사에서 추정하던 것들은, 그룹이 이제 존속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룹 활동이 아니라 개인 활동을 기준으로 이제, 실적을 체크를 했었잖아요. 추정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더 이제 실적적으로 더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크게 부담됐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YG엔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려 요인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체크는 할 수 없지만 그 아티스트 배분율 같은 경우 상승폭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오히려 이런 이제 블랙핑크의 재계약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시민그룹의 활동도 좀 괄목상대할 정도입니다. 베이비몬스터가 데뷔를 했고요. 배터업이라는 이제 노래가 글로벌 스트리밍에서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이제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데뷔 전에 미리 프로모션을 거쳤기 때문에 글로벌 팬덤이 확보되어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뭐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제 그 추가로 디지털 싱글 앨범 낼 것이고 한 8곡 이상 수록된 정규 앨범도 발매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확인된 글로벌 팬덤으로 볼 때 추가적으로 흥행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뭐 기대감도 존재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뭐 블랙핑크의 컴백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베이비 몬스터의 성장세 그리고 남성 그룹이죠. 트레저의 성장세까지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면 바닥을 다진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이 바닥을 다진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는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주가를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YG엔터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JYP엔터입니다. JYP엔터 같은 경우에 뭐 체크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넥스지가 될 텐데요. 일본에서 데뷔하는 신인 넥스지고, 얼마 전에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7.8% 정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넥스지가 이제 일본에서 데뷔하는 남자 아이돌 그룹의 선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룹이고요. 데뷔 전에도 충분히 이제 팬덤을 형성을 하고 있었고 데뷔 후에도 뭐 긍정적이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거였는데 중국에 대한 노출도보다 중국 외의 지역에 대한 노출도가 강한 이제 그룹이 데뷔를 하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앨범 판매량을 기준으로 앨범 수출입 데이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일본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에서 데뷔하는 그룹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넥스티 같은 경우 보이그룹이잖아요. 상대적으로 팬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걸그룹 데뷔했을 때 보이그룹의 팬덤이
형성이 조금 더 큰 편이고요. 그에 따라서 뭐 굿즈 판매라든지 앨범 판매라든지 재무적인 기여도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YG엔터가 걸그룹을 데뷔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에서 JYP엔터 같은 경우가 재무적이 더 기여가 높은 이제 그룹이 데뷔했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이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년 1월 26일이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걸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내로 미국 걸그룹이 데뷔를 한다라고 하면요. 앞으로 이제 뭐 보이그룹, 뭐 걸그룹까지 그리고 일본, 미국에서 뭐 글로벌 그룹들이 런칭을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진출하게 되면은 장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순매출로 잡힌다는 것이 또 장점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신규 IP가 나타남으로써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온다는 것에 있어서 엔터 관련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